갑시다. 갑시다. 오늘은 보고로에 있는 폭포에 갈 거예요. 아, 나 그거 떨어질까봐 미안해. 핸드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찍다가 핸드폰이 떨어지면 나는 진짜 울 거야. 너희 동네 지나간다고? 시골 동네? 괜찮아. 야, 여기만 봐도 시골인데 이미. 아야, 근데 아직 멀었어. 내가 일하는 편의점이고 날씨도 덥고 일도 정말 피우고 갔고. 괜찮겠냐? 괜찮지? 내가 안 괜찮지? 지금 왜 물어본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입니다. 아무 있어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길에. 그렇긴 하죠. 나중에 앞에 가면 있어요. 뭐라도 좀 있어볼래? 오, 야, 너 빨리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천천히 가신 거야, 머릿속이야. 이게 천천히라고? 어! 얘가 일했던 편의점에 왔어요. 왜 이렇게 어? 아이고. 지금 얘가 일하던 편의점에 왔고요. 그냥 들렀어요. 어? 그러게요, 쓸데없이. 쓸데없이라니? 쓸데없는 것 같아. 아, 생각보다 큰 편의점에서 일했구나. 너 뭐 마실래? 비싼 거. 비싼 거? 이게 뭐야? 요거트. 요거트라고? 찬데 요거트. 맛있다. 맛있다. 요거트 맛 난다. 신기하다.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막 절 많이 쳐다봐요. 이게 수타라는 것인가? 기름 넣고 있습니다. 얼마 줬어? 1,000원? 되게 싸네. 아까 맞다고 했으니까 맞겠지 뭐. 지금 아까 전에 5km 그러다가 4km. 맞아? 근데 왜 아까 뚜즈키로야? 14분 남았어. 14분이면 도착한대요. 나 죽어. 얘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보이죠? 여기 완전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 와, 진짜 이뻐. 와, 미쳤어. 예뻐. 너무 이뻐. 200m 남았대요, 200m. 또 온 것 같아. 얘 온다고?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진짜로? 비가, 아니야. 나 비 안 받았네. 폭포는 그냥 물도 안 보이는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운전하는 거 워낙 좋아한다고. 지금 납치가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운전은 지가 하고 있는데 제가 납치하고 있대. 아, 오빠가 협박했어요. 아니에요. 가방이 팔이 있어요. 팔. 여기라고? 여기? 여기라는 뭐? 어? 야, 내가 생각한 모습이랑 너무 다른데?
여기가 외국인이 많이 없대요.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와 외국인이? 그냥 없. 이거 진짜 외국인 못 올 것 같아요. 현지인이랑 같이 안 오는 이상 못 와요. 현지인도 오기 힘들어요 여기 진짜로. 여기 슬라만 땅. 다리 아파. 도착했습니다. 폭포 넣고는 물소리도 안 들려. 물소리? 어디? 물이 있다. 근데 폭포는 좀 더 가야 있나 보다. 완전 울창해. 어? 그러니까 물은 있는데 폭포가 안 보여가지고. 맞아. 여기 카메라로 안 보이나? 여기 물이 있는데 폭포가 안 보여요. 사람 있다. 그러게. 저쪽 엄청 멀리 가야 되네. 이게 제가 보니까 얼추 저기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20분 정도는 걸어야 할 것 같아요. 20분? 30분? 여긴 한 번만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생에 딱 한 번, 딱 한 번. 다시 올 순 없어요. 못 가요. 돈 줘도 못 가. 100만 원 주면? 같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 봐요. 야, 나 비 맞았어 또. 폭포 저쪽에 있지 않을까? 폭포. 원래 여기에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면 된대요. 한국이었으면 약간 이런 데서 약간 삼겹살 구워 먹거나 삼계탕 그치? 삼계탕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런 데서. 근데 여기로 가는 건 맞지? 그 먼저 가. 내가 먼저 가라고? 아. 와, 이제, 오. 근데, 폭포가 보인다. 와, 이쁘다. 와. 이럴 줄 알았으면 계란이라도 싸울걸. 꿀맛이지. 천천히 가. 오. 안 미끄러워? 살짝 미끄러워. 천천히 가. 아, 좋다. 완전 추워, 완전 추워. 근데 저희가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냐? 진짜로 오기가 너무 힘들고요. 외국인이 없는 이유 알 것 같아요. 웬만해선 못 와요. 인도네시아 사람인 나도 힘든데. 여기 썸네일 각 사진 하나만 찍자. 오. 됐다. 썸네일 각. 저기 원숭이 있어요, 원숭이. 먹네. 맛있네. 이게 이빨로 플라스틱을 뜯어서 먹네. 아, 너무 귀여워. 와, 애기. 와, 여기 원숭이 가족이다, 완전. 우와, 매달리는 것 같아. 그니까, 와, 오. 여기 폭포가 아래에 있는 곳이고, 위에 또 다른 폭포가 있대요. 저쪽 위로 가면 폭포가 하나 더 있나 봐요. 한번 가볼게요. 아빠, 엉덩이. 응? 외로워. 그니까. 원숭이. 미안해, 원숭아. 우리 안 먹었다는 거. 아, 많이 힘들어요.
원숭이 주라고. 어. 여기부터는 돌길이에요, 돌길. 어우씨. 너 조심해. 물소리 들려요. 아, 저거다, 오! 저건가 보다. 야, 여기 너무 위험하다, 근데. 어.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내려가진 않기로 했어요. 대신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 밑에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워가 아니라 수영. 내려가고 싶긴 한데 너무 위험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잠깐만 밤 나오기 전까지만 빨리 말씀드리면, 처음 가는 길이어가지고 길을 계속 잃고 하다 보니까 가는 데는 3시간, 오는 데는 4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좀 길치라 오빠도 얘도 처음 가는 길이고 저는 뭐 당연히 모르는 길이고,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2시간 걸리는데 저희는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첫끼고 이게 속도 내장입니다. 안 보이잖니? 그치, 안 보이겠지. 여기 보면 뭐 내장 있어요, 내장. 천엽, 천엽처럼 보인대, 이거. 얼굴이 안 보이잖아. 얼굴 안 보이고 좋네. 내장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전 내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쳤는데 좀 이상한 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제가 지금 뒤에 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왔던 길이랑 전혀 다른 길이에요. 저희 길을 잃었어요. 진짜 빠졌어요, 제가. 거의 2시간 반째 타고 있는데 길을 잃었어요.